열심히 보면 하나 준비해놨구나. 무슨 유니폼인 것 같은데. 여기가 더 좋은 곳인 것 같아. 날씨도 좋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볼륨 많이 유튜브 좋아한다니까. 그렇지. 전이랑 거기서 이렇게 놀고. 가끔 목소리도 출연해. 뭐지? 목소리 출연도 해. 내가 웬만하면 얼굴이랑은 다 블러처리 했는데. 목소리 출연은 해. 아, 진짜? 최대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얼굴 다 블러처리 하려고. 못생겨서 가렸어. 아니, 저기, 상관없다면 이제부터 안 블러처리 안 할게. 언니 얼굴 나와? 나는 내가 이렇게 찍고 다니니까 내 얼굴이 나오네. 그래, 그럼 안 빠지면 됐어. 왜냐면 나는 내가 찍을 일이 없는데 재현 씨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이 찍힌단 말이야. 얼굴 나올 거 아니야. 우리 여기 한 번만 갔다 가자. 그래. 갔다가 뒤로 가. 소개하면. 이제 왜 이렇게 저기하게 입고 왔어? 너무 이쁘다. 돌아가자 이제. 아, 재현 씨가 추워서 안 되겠어.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사람인데. 뭐라고? 난 튼튼해. 응? 모자라도 한참 부실한데 정말로. 착쳐! 나한테 끝이네! 배 한 척 살려고 지금 계속 주는 거야? 열심히? 누구가 무슨 무슨 멀리까지 생각하지 못해. 누구가 있다 말씀드린다. 아, 생선이네? 여기까지. 지금 봐봐, 볶음이 예쁘지? 볶음이 예쁘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각해 뭘. 뭐.
디즈니들을 사랑하는구나. 아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재윤 씨 차 문을 열어줄 테니까 잠깐 앉아 있어. 난 저 끝까지만 갔다 올게. 저기 끝에 추워서 못 데리고 가겠어.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언니 때문에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언니 말이야. 아, 오디오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아니. 쪼갈쪼갈 말을 쓰지가 않아. 노노노노. 그건 전혀 상관없어. 그래, 다행이다. 아, 추워 보여서, 그래서. 언니가 잠깐 벗어주면 되지, 왜 걱정이야? 그거는 못하겠네? 미안해? 양식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해. 어, 미안해? 뭐, 벗어주려고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 어, 안 열리네? 그래서. 그래서 좀 가식적이었을 거야. 아, 이쁘다. 어, 진짜 예쁘다. 어.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으면 서울에서 못 갈 것 같거든, 나는. 나는 원래. 뭐, 부산 이런 데 있잖아, 바닷가 있고. 왜냐면 처음에 우리 여기 와서 1년 있다 가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1년이 2년 되고 3년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서울로 갈 생각을 안 했거든. 아예 만약에 한국에 산다고 그러면 그냥 진짜 바닷가 있는 데 있잖아. 저 무대 찾아가야 될 것 같아. 제주도도 너무 많이 오고. 근데 지금도 사람들 많이 빠진대. 그러긴 한데 그런. 뭐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서로 이렇게 네, 친하게 지내. 그치. 좀 바닷가 있는 데 살아야 될 것 같아. 오, 경관이 끝낼 수 있는데. 어, 그래, 그만해. 나갔는데 뭐 바다 가까도 없고 맨날 아니야. 끝내주는데. 근데 우리 신랑이 싫대, 자기는. 거기는 싫대요. 이런 데는 펑션하는 데인 것 같아. 어, 나도 곰돌이라고 생각했어. 바다를 하염없이 보고 있네. 누구 기다리나 봐. 어머, 모자도 들고 있어. 그지? 모자 뭔지. 난 너무 귀엽다. 아, 세일러네. 아, 저긴가 보다. 무슨. Memory of Lawrence T. Nathan. 역시 글을 읽는구나. 나는 지금 얘 얼굴만 쳐다보면서 지금. 얘 얼굴 무서워, 언니. 아, 진짜? 아니야. 나름 자부심이 얼굴에 배어있는데? 세일러였나봐. 어. 아, 잘만 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로 어떤 얼굴에 나온 거지. 그런 사람도 죽었고. 그치.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자, 돌아서. 가봅시다.
반대로 이제 이게 찍히겠지? 아우 좋아. 보험이 있잖아. 그때까지 하고 연도만 찍어달라 그러면 되는 거야. 2시간이나 할 수 있었던 거야?